엄청난 탱크며 병력들이 집결하고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23일이면 전부 집결할 겁니다. 북한군이 2분단은 자주포 10대를 앞세워서 빠르게 38도선을 돌파하고 거침없이 밀고 내려왔습니다. 어떡해. 자신만만하게 밀고 들어가던 북한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북한이 불법적인 기습 남침을 감행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MJ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샤방샤방한 좋은 하루 보냈어요? 아주 그냥 죽여줘요. 아스트로의 MJ예요.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상병 옹성우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위키미키 수현입니다. 수현이 앙! 맛있죠? 나를 주지 않아도 좋아해. 반갑습니다. 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각 군마다 고유의 군복이 있잖아요. 저는 육군이니까 지금 이 복장을 입고 있는데요. 네, 상병님 군복 입은 모습은 처음 보는데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MJ씨는 군복무할 때 어떤 복장 입으셨어요? 저는 육군사관학교 군악대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군악대다 보니까 행사복을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아, 어떤 행사복이었어요? 전 상의는 빨간색이고 하의는 하양색이었어요. 아, 네. 제가 생각한 그런 제복이랑 조금 다르네요. 제복인데 뭔가 좀 화려한? 네. 화려한 제복. 맞아요, 맞아요. 혹시 이런 제복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처음 보는데 되게 뭔가 격조 높은 그런 공식 행사 같은 곳에서 입을 법한 제복인데요. 공식적인 국가 행사에서 장교들이 입는 제복 같기도 하고 멋있긴 하네요. 네, 제가 이 복장을 착용하신 분들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오. 저는 되게 젊은 장병님들을 상상을 했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시네요. 어떤 분들이신가요? 이분들은 바로 6.25 전쟁에 참전하신 영웅들입니다. 아, 참전 용사시군요. 네. 이 복장은 영웅의 제복인데요. 국가보훈부에서 참전 유공자에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옷입니다.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정말 오랜 시간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참전 영웅들 덕분에 수현 씨를 비롯해서 우리가 지금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되게 훈장도 많이 받으셨는데 이제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우신 분들이시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두 분에게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훈장 말고도 온몸 곳곳에 아주 깊숙이 새겨진 훈장이 있습니다. 일로 들어와가지고 요 자리 있죠? 요 가서 벗겨서 이걸 못 꺼냈어요. 요거. 요 거면 찌릉찌릉해요. 걷다가 찌르고만 앉아야 돼. 이런데도 이게 못한 말인 자리다. 이런데도 이럴 때.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여기 손님도 맞았고, 참. 아, 뭔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시다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까지 입으셨네요. 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여기 두 분은 6.25 전쟁에서 아주 결정적인 전투에 참전하셨는데요. 혹시 떠오르는 전투가 있으세요? 지금 바로 떠오르는 전투는 인천 상륙작전, 낙동강 방어선 전투, 다부동 전투,
백마고지 전투 이 정도인데 혹시 이 중에 정답이 있나요? 아, 역시 전역한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많이 알고 계시네요. 아쉽지만 이 중에는 없습니다. 정답은 춘천 지구 전투입니다. 북한이 불법적인 기습 남침을 강행한 그날, 춘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때는 1950년 6월 25일. 당시 엄기원 씨는 낮에는 정비 기술을 배우고 밤에는 춘천 사범학교 야학부에 다니는 20살 청년이었습니다. 군인이 아니라 학생이셨네요? 맞습니다. 이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모처럼 쉬는 날이라 기분 좋게 단잠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쾅!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허둥지둥 밖으로 나갔는데요. 동네 사람들도 다 뛰쳐나와서 웅성웅성 대고 있었어요. 자다가 날벼락 맞은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염기원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춘천에 주둔하는 국군의 사격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이때 친구가 놀란 표정으로 막 뛰어오더니 야, 전쟁이 났대. 춘천 고등학교로 모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염기원 씨는 곧장 부모님께 달려갔습니다. 만약 MJ씨였다면 이 상황에서 부모님께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짐도 싸기 전에 그냥 몸부터 피신하자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엄마 아빠를 깨우고 바로 이제 바로 피난을 가야 한다 하면서 엄청 다급하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염기원 씨는 굳게 결심이라도 한 듯이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이 난 것 같으니까 제가 오늘 가면 아마 못 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애들, 동생들 데리고 여기 피라미드를 따라서 남쪽으로 피신을 가십시오. 춘천 고등학교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한 80명 정도는 돼 보였어요. 전쟁이 났으면 피난을 가야지 왜 모이라고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군 트럭에서 장교로 보이는 사람이 내리더니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했죠? 뉴더롱으로부터 대한민국 국군이다 이게. 그러니까 임명에 따라서 움직여라. 그리고 아무쪼록 가서 적을 무찌르고 대한민국을 성공으로 시켜라.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이셨잖아요. 하루아침에 군인이 된 것도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아무 준비도 없이 당장 전장에 나가서 싸우라는 게 좀... 염기원 씨가 배속된 부대는 국군 6사단이었습니다. 춘천에서 인제까지 90km나 되는 넓은 지역을 책임지는 최전방 사단이었어요. 정전 상태인 지금도 최전방 부대 장병들은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전쟁 중이었으면 너무 위험한 임무를 맡으셨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위험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이은찬 씨는 당시 원주 6사단 19연대에 배속된 군인이었는데 비상소집 명령으로 춘천으로 가게 됐어요. 북한군을 기다리며 춘천에서 매복하고 있던 이은찬 씨는 정말 기가 막히는 방송을 듣게 되는데요. 걔들 방송에 김일성 장군께서는 남한에서 쳐들어와서 우리가 부득이 대항해서 나갔다. 이런 방송이 대뜸 들려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가? 거짓말해도 분수가 있지. 와, 아니 진짜 어이없다. 진짜 뻔뻔하고 너무 어이가 없네요. 이걸 보시면 더 기가 찰 것 같은데요. 당시에 북한이 세운 남침 작전입니다. 북한군 1군단은 문산, 동두천, 포천 방향으로 진격을 해서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서울에 있는 국군 주력 부대를 수원까지 밀어낼 계획이었고 2군단은 춘천과 인제 쪽에서 38선을 돌파해서 춘천과 홍천을 점령한 다음에 1군단과 마찬가지로 수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북한군 1군단과 2군단이 수원에서 만나기로 한 거네요? 맞습니다. 북군을 수원에 몰아넣고 한 번에 섬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런데 당시 북한군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2군단은 하루 만에 춘천을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울 정도였으니까요.
하루 만에요? 아니 그러다 큰 코 다치지. 북한군이 자신만만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국군에 비해 병력과 화력이 우위에 있었거든요. 우리는 전차 한 대 없이 전쟁을 맞았지만 북한군은 240여 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야포도 우리에 비해 두세 배나 많았어요. 기세등등한 이유가 있었네요. 북한군 2군단은 자주포 10대를 앞세워서 빠르게 38도선을 돌파하고 춘천까지 거침없이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 공격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탱크를 앞에다 세우고 탱크 뒤에서 보병들이 따라서 대골짜기로 쳐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포로 연달았으니까 우리를 박하고 뭐고 다 부서졌으니까 맨불설자리. 북한군 1군단은 계획대로 서울로 진격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기억나세요? 서울에 있는 국군 부대를 수원까지 몰아붙인다 아니었나요? 맞아요. 서울에서 수원으로 가려면 한강을 건너야 하잖아요. 그런데 1군단은 3일 동안이나 서울에서 더 이상 진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한군이 예상했던 것보다 서울에 있던 우리 국군이 좀 너무 강했던 게 아닐까요? 그 답은 바로 춘천 옥산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밀고 들어가던 북한군은 옥산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죠? 북한군 자주포가 보이자 옥산포에서 매복 중이던 국군 6사단 장병들은 대전차포로 거침없이 포탄을 날렸습니다. 사격하는 족족 명중! 그런데요, 아무리 명중을 시켜도 북한군 자주포가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군이 가진 무기가 북한군 자주포를 폭파시킬 만큼의 위력이 없었던 거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이분은 당시 국군 6사단 7연대 대전차포 소대장이었던 심일중입니다. 김일솔에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 탱크는 도대체 우리 이 포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저 탱크도 옥산포에 무덤이 되고 우리도 거기 무덤이 돼야 한다. 심일중위가 선택한 방법은 놀라지 마세요. 바로 근접 공격이었습니다. 심일중위는 휘발유병과 수류탄을 가슴에 품고 북한군 자주포의 경로를 예상해서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자주포가 전방 30m까지 다가온 그때 심일중위는 적 자주포에 접근해서 휘발유병과 수류탄으로 적 자주포를 파괴했습니다. 선두의 자주포가 파괴되자 뒤따르던 북한군은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었죠. 6사단 장병들은 옥산포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우두산에 참호를 파놓고 북한군이 보일 때마다 포를 쏘면서 공격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인데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춘천쯤이야 하루 만에 점령한다고 큰소리 떵떵 치던 북한군 2군단은 3일 동안이나 춘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까 북한군 1군단이 한강을 건너지 못한 이유 혹시 눈치채셨나요? 국군 6사단 장병들이 잘 싸워준 덕분에 2군단이 예상과는 다르게 3일 동안이나 춘천에 발이 묶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2군단과 같은 날에 수원에서 만나기로 한 1군단은 한강을 건너지 못한 거죠. 정확합니다. 그런데 사실 6사단은 6.25 직전에 이미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나요? 어떻게 알았던 거죠? 1950년 6월에 접어들면서 38도선 일대에 전운이 감돌고 있었는데요. 전쟁 징후를 포착한 사람은 바로 당시 6사단장이었던 김종호 대령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상한 징후가 목격되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북한군 병사의 귀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순 병사가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춘천 위쪽 라인으로 엄청난 탱크며 병력들이 집결하고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23일이면 전부 집결할 겁니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네. 김종호 대령이 확인을 해보니까
비순 병사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김종호 대령님은 이때부터 전쟁을 준비하셨네요. 맞아요. 김종호 대령은 춘천에 주둔한 6사단 7연대에 6월 22일부터 장병 출타를 제한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그렇죠. 북한의 도발을 대비하려면 병력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예하 연대장, 대대장에게 보병과 포병의 진지를 강화하도록 지시했고 간부 교육을 실시해서 포병대대는 군의관까지도 포사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게 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북한군 자주포 진격을 막을 수 있었던 거죠.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네요. 국군 6사단이 수행했던 성공적인 방어작전 덕분에 6.25 전쟁 초기 북한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고 이후의 전쟁 양상에도 아주 크게 영향을 주게 되죠. 북한군이 2군 단장을 강등 교체하고 춘천 조기 점령에 실패한 2사단장과 12사단장을 경질한 것만 봐도 그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거죠. 철저하게 대비하고 용감하게 싸운 참전 용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전투 상고라든지 기록했던 것들을 보면 약 6천여 명 이상의 적의 전사상자를 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측 피해도 약 한 400여 명 정도 이렇게 피해가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뭐 북한군과 비교해서 우리가 적은 피해가 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6사단이 춘천과 홍천 일대에서 한 5일간을 완전히 방어해 주는 덕분에 한강성 방어도 할 수 있었고 또 국군의 주력이 섬멸되는 것도 막을 수 있었고 안정적으로 부대가 근제가 유지된 가운데 철수할 수 있는 지연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도 군복무를 해봤기 때문에 군인의 사명감과 책임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부끄럽기도 했고 진짜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군 6사단이 춘천지구전투에서 패배를 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6.25 전쟁에 참전을 하셔서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춘천지구전투가 우리에게 일깨워준 정신은 유비무환입니다. 위기의식을 갖고 준비하는 자만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국군 장병들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불철주야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